노래 제가 인성 교육을 하면 세 가지만 뭐 생활인데 세 가지만 법을 첫 번째는 아까 노래도 하는 인성이었죠. 거기 제가 워낙 조깅을 올림픽공원 조깅을 35년째 하고 있어요. 그 조깅이 참 무료합니다. 한 50분을 뛸래니 노는 역을 하자 해서 만든 게 바로 노래예요. 노래도 하는 인성 교육이에요. 그 중에 제일 제가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은 좀 아니요. 선생님께서 너무 재미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는 뭐 깃다운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한 연말 같을 때 진도 나가기 힘드시잖아. 그럴 때 애들이 이 노래 꾸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개인도 좋고 반별로 그룹도 좋고 그래서 강당에서 상품 좀 해가지고 그 얘네들 좀 하게 하고 또 이런 거 뭐야 안경 같은 거 없어도 본명 나왕 했거든. 그러면 맞아. 뒷담에 쓰레기 버리지.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 뭘까요? 뒷담에 화내면 쓰레기. 선생님 말씀하셨어.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 쓰레기 통이야. 뭐 미니입니까? 쓰레기 통. 교실에 애들이 그 청소 시간 없애는 방법이 미니 빗자루 사주신 거예요. 미니 빗자루 사서 그다음 이름 백사에다 걸어주시고 각자 알아서 해놔요. 근데 이거 좋네요. 청소 시간 없죠. 주방에 공간 경비 비용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이런 노래 그러니까 말로 하는 인성 교육 애들이 싫어해. 애들이 어떤 수업 시간을 골라서 잘까요? 애들이 물었어요. 니네들 그러면 아침에 골라서 자면 되니 어느 수업 시간을 골라서 자? 지읒지읒지읒. 내가 시간에 좋게 없잖아요. 선생님들은 얼굴이 열받으면 나한테 그래. 누가 지금 말씀하셨어? 진짜. 여기? 학교 훌륭한 교사 어떤 겁니까? 예, 선생님 말씀하셨지? 네, 잘 들으세요. 진지충 수업을 제 시간에. 근데 좀 아파. 왜? 교사는 진지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는 진지해가지고 요즘에 내가 사람을 방법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웃기라는 얘기 아니라 애들을 이런 걸 도구를 이용해서 재미있게 해주시면 돼. 선생님 저도 웃기는 얘기 잘 못해. 두 번째.